냉혹한 현실의 진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연금술사이자 첫 번째 과학자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평범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해요. 만약에 루터는 완전히 성서 근본주의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루터는 사실은 연금술사였고 맞아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점성술 우주론은 비과학에서 과학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명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전문학자 이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촬영 감독님하고 네. 그 사이언스북스 편집 주관님이 이명현 박사님한테 지금 타이를 이렇게 예, 입혀놓으시고 되게들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항상 저기 쓰레빠 슬리퍼도 아니고 쓰레빠랑 이렇게 히피옷 입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입혀놓고 약간 네. 왜 좋아하시는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사람의 네. 그 스타일에 반하는 것을 해놓고 그 사람이 고분고분한 걸 볼 때 느끼는 정복감 같은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새로운 좀 모습으로 오늘 독서 네. 가이드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칼 세이건의 오리지널 코스모스 3장 읽어보겠습니다. 3장 읽을 건데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에서 나온 책 두 가지 중에서 특별판으로 같이 보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페이지 확인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3장 제목은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입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케플러와 뉴턴 그들의 위대함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 원리, 세 번째 점성술 등 사이버 과학. 사이버 과학은 뭐예요? 사이비 과학. 사이비 과학. 다시 할까요? 사이비 과학입니다. 저 갑자기 이제 여기서 그동안은 되게 커다란 얘기하다가 과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과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케플러와 뉴턴. 맞아요.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인 거죠. 그 어쨌든 네. 케플러와 뉴턴의 인지도는 셰익스피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에게. 아. 그러니까 뭐 내용을 아는 걸 둘째치고 네. 들어본. 뉴턴은 그런 것 뉴턴, 같은데 케플러도 모두 다 그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어떠세요? 코페르니쿠스도 많이 들어보긴 했죠. 그렇죠. 케플러보다는 더 많이 들어봤을 네, 것 같네요. 네. 네. 우선 그러면 케플러와 뉴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페이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160페이지 같이 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케플러와 뉴턴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비교적 단순한 수학 법칙이 자연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천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서로 공명함을 밝혔다. 그들은 관측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인간이 코스모스를 대단히 깊은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했다. 오늘날 세계화된 우리의 문명,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 현대의 우주탐험은 전적으로 그들의 예지에 힘입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약간 전환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또 나올 코페르니쿠스라든가 네. 갈릴레오라든가 뭐 케플러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네. 발견되는 이제 그 관측적인 증거들, 이론적인 토대들 이런 것들이 쭉 쌓여서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하지만 그냥 보통 통상적 과학혁명 이 사람들이 해서 뭐 말하자면 천동설이를 지동설로 바꿔놓는 사건. 네. 또 하늘의 운행과 지상에서의 일들을 통합시키는 사건. 그래서 뭐 약간 이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신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배제되고도 그냥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게 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해왔던 이제 주인공들이죠,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 이제 쭉 서술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152페이지로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면 케플러가 스스로 지은 비문이 나와요. 어제는 하늘을 재더니 오늘 나는 어둠을 재고 있다. 나는 뜻을 하늘로 뻗쳤지만 육신은 땅에 남는구나. 뭐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그 문은 사라졌다고 하고
케플러의 뮤비가 다시 세워진다면 그의 과학적 용기를 기리는 뜻에서 이런 문장을 새기는 것이 어떨까? 그는 마음에 드는 환상보다 냉혹한 현실의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뉴튼이랑 케플러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뭐랄까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튼과 케플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입장에서 케플러와 뉴튼의 이 했던 것들의 영향이 오늘에 미쳐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한 판단. 네. 그들이 그런 것도 뭐 케플러의 법칙, 뉴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냥 지금 그렇죠. 그거는 결과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했던 결과를 우리가 지금도 소용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 이론이 이미 틀렸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시점으로 가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지금 봐서는 뉴튼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밀려난 이론가에 불과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로 가보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을 보고 평가하고 바라볼 때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기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네. 그럼 위대한이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과학의 법칙들을 지배하는 이론을 하고 있고 제시했던 사람으로서 현역으로 있는 위대함이냐. 어떤 개척해놓은 위대함 이런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분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도 있고 네. 조금 변형된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티코브라의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네. 이게 지금의 잣대로만 보면 그동안의 것들은 이제 과학에서 다른 것들이 발견되고 바뀌어 왔으니까 다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다 처박아 버려야 될 것이지만 네. 왜 해필이면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그럼 그들이 그 어떤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 그 정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비문인에도 있고 앞에 문장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 냉혹한 현실의 진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인과관계를 따지고 한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네. 그냥 그때까지 몇천 년을, 1500년을 넘게 내려오던 하나님에 의해서 네. 하던 것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고 네, 네. 그 당시 분위기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그것과 자신이 관측한 것에 충돌이 생겼을 때 전체적인 가치관이나 신앙은 바꾸지 않았지만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정직하게 서술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과학의 시작인 거죠. 사실 과학 정신과 과학적인 방법론에 그리고 혁명의 그래서 과학 혁명의 시작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위대하다고 했을 때 케플러 법칙 우리가 쓰고 있고 뉴튼이 만유인력 법칙을 얘기해서 위대하다 이렇게 하나 안 하는 것보다 이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그 사회의 일원인 신앙인으로서 네.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멋지고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사실 아무리 발견하고 의심을 하게 돼도 그 얘기를 입 밖으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여기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드는 환상. 그냥 잘 두면 네. 그냥 냅두면 되게 괜찮고 뭐 남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이러는데 굳이 이거를 싸워서 욕도 먹고 막 아무튼 비난도 받고 이러면서도 그렇죠. 자기가 발견한 냉혹한 현실의 진리를 네. 선택해서 말도 하고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케플러와 뉴튼이 투사였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그 당시로 가야 된다는 네.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 얘기할 때도 우리는 막 종교와 그러니까요. 막 대립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로 보니까 그런 네. 거죠. 그 당시의 잣대로 이제 그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릴레오나 뉴튼이나 케플러는 당시의 사람이고 당시의 가치관과 그런 거 있고 이런 일들을 해서 하고 자기 자신은 그런 걸 부정했겠죠. 자기 자신이 그 사회의 반사회적인 사람이라고 부정했겠지만 이미 그들을 속에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혁명을 하고 반사회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다윈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뉴턴은
최근에 뉴튼의 약간 일생 같은 거를 봤더니 되게 권력 좋아하고 약간 맞아요. 되게 인간적이고 아무튼 네. 그 높은 자리에 있어서 네. 뭐 위조 지폐 그거 찾아내는 그런 네. 검사관도 했고 네. 뭐 이분은 자기 자신은 사실 우리가 뉴튼의 법칙 같은 거로 해서 그걸 매진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은 연금술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연금술사이자 첫 번째 과학자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뉴튼 자신은 그냥 자기가 과학은 취미로 하는 거고 그냥 다들 하니까 뭐 네. 이렇게 그런 공무원이면서. 거고 공무원이면서 다들 취미로 하니까 연금술을 그치. 하면서 그 연금술은 자기 일생일대 그 가치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 이것도 증명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하는 행위 속에는 혁명이 있었다는 거죠. 네. 105페이지, 106페이지 쪽으로 조금 또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보면 이게 뉴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자기 나름의 신비한 본성을 갖고 있다. 밖으로 드러나는 각자의 고유한 행동 양식은 바로 그 본성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내게 얘기한다면 나는 그것이 세상에 관한 설명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온갖 현상들에서 두세 가지의 일반 원리를 먼저 찾아내고 모든 물체들의 성질과 그들의 상호작용이 앞에서 찾아낸 원리들에서 어떻게 비롯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한 위대한 이해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이작 뉴턴이 한 얘기죠. 지금 써 있는 걸 보면 네. 그냥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저 때는 네. 천상계와 지상계가 나눠져 있었어요. 아, 그 신비한 본성 이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천상계는 완벽하고 천사들이 살고 하나님의 대리로 천사들이 살고 있고 지상계는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천상계에서는 모든 것이 불변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있고 네, 네. 그쪽에서 돌아가는 원리와 지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 이원론적인 것이 되는데 네. 이 뉴턴은 이렇게 한 거죠. 하늘에서 달이 운행하는 거나 지구상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똑같은 중력 원리라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과 우리는 사실은 똑같은 원리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약간 그 인간 사회로 가게 되면 네. 아니 내가 지금 귀족이 아닌데 내가 너보다 못한 게 원래 뭐가 있어? 이런 어떤 혁명 정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사건이 뉴턴의 법칙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원론적인 사고와 하늘에서와 이게 다르다는 것이 그냥 디폴트고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건 거기서부터 생각했던 것이 이게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다르게 사고를 시작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것을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세 가지 일반 원리를 찾아내어서 모든 것들이 같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제 그 사람들에게 방정식을 만들어 보여주기 위해서 했죠. 그리고 그걸 방정식을 보여주는 툴이 없으니까 미분적분학을 발명을 해버렸어요. 네. 이런 거죠. 참 신기한 취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케플러와 뉴턴이라는 과학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 이쪽을 한번 가보시면 그 가설의 가장 대담한 제안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가설은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강등시키고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서 완전한 원궤도를 도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네. 그리고 뒤에 끝까지 한번 보면 네. 123페이지에 마틴 루터가 코페르니쿠스를 두고 한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재미가 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를 가르켜 벼락 출세한 점성술사라고 일컬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코페르니쿠스를 겨냥해서 이 바보가 천문학이라는 과학을 통째로 뒤엎어 놓으려 한다. 그러나 성서에 분명히 쓰여 있듯이 여호수아가 멈춰라 하고 명한 것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다 라고까지 했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를 존경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로 태양 중심의 우주를 믿은 게 아니라 그저 행성 움직임을 계산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안을 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맞아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대비시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하는 건 진심은 아닐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은 그게 네.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그냥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네. 그 사실 어떤 하나의 세계관과 체계를 바꿔서 사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했던 거고, 코페르니쿠스 원리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네. 코페르니쿠스 원리는 지금 말한 대로 그 지구를 우주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태양을 우주 중심에 놓게 했고, 네. 이걸 이제 더 확장하면 태양계조차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고, 우리 은하도 여러 개의 은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쭉 가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인간을 계속 소외시켜내가는 과정이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어떤 평범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맨날 우리는 우리만 달라, 우리만 달라 이렇게 네. 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평범한 것 중에 하나야. 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평범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어떤 톤으로 얘기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네. 한쪽에서는 인간이 계속 자존심을 짓밟히면서 소외되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얘기했을 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주 속에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인 것이 특별하지 않다. 평범하다. 그런 거죠. 그 평범하다는 것은 우리 같은 것들이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패턴이 있지만 네. 하나하나 개개의 것들은 그 개개들이 자연 환경과 맞물려서 생기는 모든 독특한 특색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특색이 있는 독특한 것이지만 네.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패턴을 봤을 때는 우리는 평범하다 하는 게 코페르니쿠스 원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한 자기 객관화의 과정인 거죠.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되면 예를 들면 백인과 흑인과 동양 뭐 황인은 뭐 누군가 하나가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남과 여도 그렇게 따로 특별한 것이 없다. 뭐 동물과 인간도 그렇게 따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약간 지금의 현대의 여러 가지 가치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가정하는 거는 네.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지구가 중심 그런 건 낫다는 얘기잖아요. 네, 더 낫고 우리는 특별하다. 특별한 존재라고 했을 때 특별하다는 말을 할 때 여기서 특별한 어떤 지위적인 네. 개념인데 그 말 말고 지구는 특별했을 때는 지구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여러 가지 경로에서 이렇게 되는 건 독특한 의미에서 특별한 지구라고 말할 때 이 특별함과 저 특별함은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별함은 간직하고 그런 특별함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도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평범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코페르니쿠스 원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아마 두 번째 읽어주신 거 있잖아요. 네. 마르틴 루터. 네. 그거 조금 읽으시면서 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어쨌든 종교개혁 하신 분인데 성서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쨌든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를 왜 이렇게들 변명해 줬는지는 좀 신기해요. 아마 그 조금 이상하게 느끼신 그 부분이 마르틴 루터 그러면 이게 신교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유럽에 있으니까 거기는 비교적 이런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의 논리에 자유롭게 반응하던 것이었고 구교 그러면 이게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종교 재판 이래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구교 나쁜 놈. 네. 그 종교를 통해서 과학자 억압했어. 그리고 이쪽은 신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교의 부패와 이런 걸 해서 칠고 나가고 네. 개혁적인 그 북부 유럽에 있었으니까 그럼 과학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에도 열려 있겠네. 그런데 거꾸로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생애를 쭉 보면 네. 이 사람은 되게 비호를 받고 살았어요. 교황이 자기 친구였고 뭐 이래가지고 그 재판도 딜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택 감금을 하면서 이렇게 딜을 해. 그 실제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쪽 종교 그쪽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얘기를 주교라든가 조향들이 되게 서포트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마르틴 루터는 완전히 성서 근본주의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신교와 구교가 극렬하게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스탠스가 있느냐 하면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해요. 선명성. 선명성. 선명성 경쟁은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내가 원래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간다. 네. 내가 더 그것에
그거다. 나는 예수 정신이야. 이것으로 돌아가서 싸우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훨씬 더 권위 있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이 그 교계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보는 데서 이거 보면 저도 처음에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좀 종교 쪽을 좀 공부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구교와 신교의 선명성 경쟁.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영 네. 논리가 생겨서 네. 확 가는 그거. 정당성을. 정당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의 바탕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친구들은 네. 교황 주교 이런 친구들은 너무나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네, 네. 어쨌든 그 환경 때문에 했던 거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저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종교나 성경 같은 걸 잘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태양 보고 멈춰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네, 그것도 언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점성술 등 사이비 과학인데요. 뉴턴은 사실은 연금술사였고 맞아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점성술. 네, 케플러도. 케플러도. 아, 네. 어쨌든 근데 그 시절에 뭔가를 탐색하고 뭔가 이렇게 실험해보고 해보던 사람들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8페이지 같이 한번 펴보시면 그러나 현대의 점성술사들은 프톨레마이오스와 달리 춘분점과 추분점의 세차 운동에 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한때 프톨레마이오스가 언급했던 대기의 굴절 현상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한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이후로 발견된 수많은 위성, 행성, 소행성, 해성, 퀘이사, 펄서, 폭발은화, 공생별, 격변, 변광성, 엑스선, 광원 이런 것들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다. 천문학은 과학이고 우주를 있는 대로 그대로 보는 학문이다. 점성술은 사이비 과학으로 확고한 근거 없이 여러 행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시대에는 천문학과 점성술이 딱히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둘은 확실하게 서로 갈라졌다. 저 이거 약간 칼 세이건이 발음하는 거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이거 아니던데 발음이 아무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발음 얘기 나왔으니까 되게 네. 웃기는 게 이게 네. 그 별자리 이름 같은 것들도 네. 발음이 있고 또 우리가 용어 있잖아요. 네. 과학 용어들이네 어떤 원소 용어들 이런 발음 갖고 사실 과학계 내에서도 좀 논쟁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뭐. 프톨레미, 톨레미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사실 그 원어에 가깝게 외래어 표기를 하자고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선을 정했는데 네. 사실 지금 현대 그 지방에서 그렇게 쓴다고 한들 옛날에 그렇게 썼던 보장도 없고 그러네요. 또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지만 저기서 살았으면 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너무 그래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플라톤. 눈 무식하고 그렇게 발음하면 플라토라고 해야 된다. 영어에서 플레이토죠. 플레이토 이러고 플라톤 틀렸다는데 유럽에서는 플라톤이 되게 많거든요. 나라.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게 미국 중심의 학문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발음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네. 별자리 이름 가지고도 그런 논쟁들 되게 많아요. 세페우스냐 케페우스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네. 사실 이 이전에 이제 지금 요 보면은 연금술 때문에 이제 뭐 화학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고 점성술 때문에 또 천문학이 그전에는 이제 구분이 안 됐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구분이 되면서 이 이제 사이비 과학 혹은 뭐 비과학, 유사과학 무엇일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네.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를 보면 사이비 과학이라는 네. 게 있고 지금 네. 잠깐 말씀한 비과학. 네. 그러니까 비과학은 아직은 과학이 아닌 것을 비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주론은 네. 그 허블이라는 사람이 1929년에 팽창 우주를 네. 발견해서 관측적으로 발견한 거죠. 네. 그 이후에의 우주론은 비과학에서 과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철학이나 신학에서 원리를 탐구하던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론은 과학이라는 것은 네. 이론 체계를 만들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관측적으로 증명해서 맞다 틀리다 만들어가는 게 과학적인 방식이잖아요. 네. 그럼 우주론이 과학의 영역에 넘어온 거는
1929년이 기점이고 더 올라가면 1917년, 16년 무렵에 아인슈타인이 네. 자기의 장방정식 우주에서 적용을 해요. 그때부터 과학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주론은 1900년대 초반까지는 네. 비과학의 영역이었지만 아. 이제 과학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촉근 이론 네. 이런 거는 수학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 과학적인 그런 관측적인 방법론이 네. 없기 때문에 수학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과학이에요. 네. 그 사이비과학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점성술 같은 것들은 사이비과학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점성술이라는 것들은 그 관측해놓은 그 당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행위였잖아요. 네. 별의 운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많이 밝혀졌어요. 그럼 밝혀진 것들이 그쪽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것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간과 우주를 비교해가지고 뭐 하던 것들은 그 당시에는 구분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전혀 상관없고 하늘에서 달이 떠도는 거나 땅에서 사과 떠는 거 똑같다는 걸 알았으면 네. 그렇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 없어야 되는데 점성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계속 며칠 날 태어나는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그런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탕으로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네. 새롭게 계속 바꿔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점성술사들도 어쨌든 관측된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여기에서 이제 그 구분을 하는 되게 명확한 거인 건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한들 점성술이 과학이 되진 않아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여전히 별의 운행과 인간의 관계를, 네. 인과관계를 따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틀을 과학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과 이런 건 인과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뭐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화학 요소를 만들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지 한 사람의 개개인의 인생을 하늘이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버리면서 천문학이 된 거예요. 근데 점성술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비 과학인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지금 보면 뭐 그 다음에 발견된 혜성 퀘이사를 넣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넣기도 해요. 많이 넣어요. 반영해가지고 현대적인 점성술에서 떠드는데 그래봤자 네. 틀이 잘못된 것을 틀을 안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는데 네. 대학원 때인데 할아버지 한 분이 보따리에다가 이만큼 종이에다 계산한 걸 갖고 오셨어요. 네. 이분은 토성까지밖에 몰라요. 아, 네. 눈에 보이는 네. 천왕성, 해왕성 있다는 거를 네. 나이가 60, 70이 돼서 처음 아신 거야. 아. 시골에서 혼자서 역학하시는 분이에요. 우와. 너무나 충격을 받고 기뻐서 네. 그거를 넣어서 계산을 하신 거예요. 궤도 계산을.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맞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흥분해서 천문학과 교수님 찾아오시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떠넘긴 거죠. 네.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에 한 줄이면 해결하는 걸 이분은 평생을 걸어서 하고 너무나 기쁘고 네. 그래서 그거로 점성술을 하시려는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사이비 과학이라는 것의 네. 종말은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3장 코스모스 오리지널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 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를 같이 읽어봤는데요. 케플러와 뉴턴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점성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그 기존의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냐 아니면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냐 이제 이런 것들 이거에서 위대함이라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박사님은 뭔가 요약하시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까 저희 코페르니쿠스 원리 얘기하면서 네.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이게 좀 평범한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영님 아마 그거에 덧붙여서 평소 생각하던 거랑 이렇게 연결돼서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동물권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확장 같은 것들. 네, 그게 이제 약간 지구가 되게 특별하게 우리만 막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인간만 중요한 거야 이러다가 이제 우주를 알게 되면서 태양계 중에 태양을 돌다니 뭐 아니면은 은하를 도는 게 겨우 태양이라니 약간 이런 것처럼 되게 지위가 계속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백인 사회에서였다면 백인과 뭐 흑인과 이들이 뭐 DNA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그러면서 백인의 사실 지위도 낮아졌고, 남성과 여성을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봐도 남성의 뇌가 뭐 더 훌륭한 게 보이지도 않고, 뇌를 까봐도. 그리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꼭 인간이, 그것은 이제 다른 거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인간이 꼭 그렇게 위대한가, 모든 동물종에 비해서. 약간 이것도 점점 모든 것에 이렇게 지위가 낮아지는 것이 지금 현대의 가치들이랑 되게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어디에서 보면 막 급진적이고 이런 것 같지만,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는 범위가 나 혼자에서 뭐 친척들, 민족, 국가 이렇게 가다가 사실은 그게 반려동물,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게 더 해서 노복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에 기본적인 합의된 틀이라는 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코페르니쿠스 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3장, 코스모스의 3장을 읽어봤습니다. 책장에 꼽혀있는 코스모스 다 꺼내서 같이 읽어가시면은 재밌겠죠. 네. 이 방송 지금 저희가 사전 녹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알림, 구독 다 눌러주시면 이게 업로드 될 때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면서 같이 실시간 채팅으로 영상을 같이 보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편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